이번 시간은 F 메이저 스케일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F라는 음이 한가운데 보이죠? 네, 이 F 음을 중심으로 메이저 스케일이 되려면 3도와 4도, 7도와 8도를 반음 관계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 G, A, B, C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셔서 어느 곳에 3도와 4도, 또 7도와 8도가 있고 그것을 반음 관계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정답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0초 뒤에 정답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F 메이저 스케일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정답은 F, G, A, B 플랫, C, D, E, F이므로 조표에는 B 플랫이 붙게 됩니다. 자, 여기 왼쪽 밑에 조표를 보니까 C라는 자리에 B 플랫, B라는 자리에 B 플랫을 붙여준 거죠. 그래서 F 메이저 스케일은 C라는 음에 플랫이 붙게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도와 4도, 7도와 8도가 반음 관계여야 하므로 하나씩 계산해 보면 F와 G는 오는 관계입니다. 또 G, A도 오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원래 우리가 B라는 음이 여기 들어있죠? B예요. 8 아닙니다. A하고 B는 원래 온음이어야 되는데 3도와 4도를 반음을 만들어야 하므로 B를 플랫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반음이 되었고 다시 한번 여기가 원래 B였다면 B하고 C가 반음 관계여야 하는데 B를 플랫을 만듦으로 4도와 5도가 다시 온음 관계가 되었고, 5도와 6도도 온음, 6, 7도 온음, 7도와 8도는 자연스럽게 반음이 되었습니다. 가운데 검은 건반이 없죠? 그래서 이 구간만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검은 건반에서 반음, 반음 관계가 됐기 때문에 여기 B 플랫과 C의 관계는 온음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F 메이저 스케일은 조표에 B 플랫이 하나 들어간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